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워. 일요일 밤은 즐겁다. 자, 오늘 저 기자회견 때문에 늦게 시작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네, 자, 나와주세요. 빨리 갑시다.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저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거의 한 70분가량의 그 기자분들과 함께 100회 특집으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예능 어떤 기자회견을 안 해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전 많이 했죠. 어떤 거 같았어요?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사람 많이 왔어요. 와.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제작 발표를 하고, 우리는 뭐 이제 프로그램 런칭을 하는 게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기자분들을 모시고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 아. 그때보다 더 많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좀 잘 나가는 건가요? 되게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 여기 누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저렇게 할 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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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제 기사가 지금 메인에 올랐는데 사진을 2년 전에 그 돼지 같은 사진을 이제 올리죠. 그 오늘 찍으신 사진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기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같이 얘기하는 토크쇼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단지 기자님 아직 그 사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댓글에 저 돼지 같다는 게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예, 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바꿨는데 바로 메인에 내려갔어요.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메인에 있었던 원동력이 그 돼지 같은 사진이었구나. 아니요, 그 그렇지. 돼지 사진 때문에 빨리 내려간 거예요. 너무 꼬맹스러워요. 기사가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게스트 한번 모셔봅시다. 오늘 모실 게스트 분은 늘 주변의 모든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많은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질문들을 저희가 잠깐 모아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들. 네. 보여주세요. 명성의 시간. 모두 눈을 지그시 감아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속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늘 문제적 게스트를 추측해봅니다. 노르웨이 바다 전기를 받으며 생명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이분은 일생 동안 9개 학교를 섭렵하고 일평생 인류 화합과 세계인의 조화를 위해 애써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문제적 남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는 왜 문제를 푸는 거냐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뭐가 좋은 거냐고, 도대체 멘사에 가입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추측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진 오늘의 문제적 게스트가 누구인지를. 명상의 시간. 무라카미 하루키인 것 같아요. 노르웨이의 숲에. 오. 노르웨이생이신가 보다. 아, 노르웨이 그 뭐 교수님 계시지 않아요? 오, 그래요?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 한 분이신가요? 그게 박노자 교수가 노르웨이로
가신 거죠. 원래 소련 출신이었다가 여기 귀화를 한 다음에 노르웨이를 건너가서 그래, 그래, 그래. 교수 네, 하시는 분이 박노자씨인데 박노자씨 네 거의 타일러만큼 우리말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잘 그죠? 네. 근데 되게 난 박노자 교수님 같은 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문제를 푸는가? 집에 가기 위해서 문제가 그렇죠. 거기 있기 때문에 엄몽길 대장 같은 말씀 편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셨습니다. 왜 문제를 푸나? 맨사에 가입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뭘 얻었나요? 검색어 순위 인지도? 형들의 질타를 가장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얻은 건 형들의 욕을 제일 많이 얻었죠. 네, 욕을 제일 많이 먹고요. 갖가지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얻은 것이 원래 시험을 봐가지고 질타가 아니고 질투죠. 네, 질투. 질투예요, 질투. 저렇게 철학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자, 얼마나 철학적 사유가 깊은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노르웨이를 건너가서 거기서 교수하시는 분이 박노자신데 왜 문제를 푸나? 맨사에 가입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소 강남.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와, 이거 진짜 반전이다,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반전이다. 누구라고 착각하셨죠? 누구지? 박노자 교수님. 박노자 교수님. 처음 듣는 교수님. 네, 박노자. 뭐지? 알았어. 와, 전교 전국 2등이라고? 전국이에요. 네. 가만있어 봐요. 전국 2등에 뭘 2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에서 응. 그 학원 체인점이 있었어요. 학원 체인점. 학원 체인점. 지금 종국에 있었던 학원 체인점 있었는데 거기서 종국에서 2등. 뭘 2등이에요? 성적이? 성적이. 학원에서 본 학원 시험. 학원에서 학원 시험. 네. 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네, 거의 1년 동안 거의 2등, 3등. 계속. 진짜. 네, 했었어요. 오. 아니 노르웨이의 바다의 전기를 받아 첫 걸음을 내디디면 뭐예요? 아, 그 뭐지? 아빠랑 엄마랑 노르웨이 여행을 가셨는데 배읍에서 저를 만들었다. 네. 아, 만들었대. 네, 강남은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졌다. 네, 만들어졌다. 메이드 인 노르웨이. 메이드 인 노르웨이. 메이드 인 노르웨이. 아홉 개 학교를 섭렵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하와이 고등학교를 다섯 군데를 갔어요. 아, 왜요?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했길래 잘리는 거죠? 왜 잘렸습니까? 뭐? 그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때. 호기심 많아서. 호기심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질문도 있잖아요. 그래. 제가 궁금하면 못 참는 타입이에요. 예능에서도 쓸데없는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질문을 했더니 수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 약간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고기로 먹으면 안 돼요. 고기로 먹으면 안 되는 학교였는데 근데 거기서 파는 컵라면 안에는 고기 콘라면 이거예요. 소고기. 소고기. 아니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콘라면 안에는 왜 고기가 있냐. 그거를 히스토리 시간에 질문을 계속했더니 혼났죠. 그걸 왜 히스토리 시간에?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막 보니까 저기 햄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고기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왜 고기를 먹냐. 그리고 왜 콘라면은 왜 고기가 있냐. 왜 여기는 야채만 먹는데 왜 그러냐.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지 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선생님 약 올리려고 질문을 하고 나고 착각하시고 네, 서스펜션 먹고 네, 그런 걸 했죠. 네. 알겠습니다. 강남 씨가 이제 확실한 거는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건 저희가 알고 있고, 근데 부모님께서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집에서도 왜, 뭔데, 왜 계속 물어봤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항상 그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뒤에는 항상 엄마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하지마 하지마 이런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는. 아, 너무 이제 네. 좀 풀어놓으셨구나.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가 하지마랑 계속 말하고 네, 그전에는 계속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그랬었어요. 제가 그 강남시 그 일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부엌에 프라이팬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휘어 있어요. 프라이팬이 휘어 있어요. 설마? 맞았어요. 프라이팬으로 맞아가지고 프라이팬이 휘어 있어요. 그거를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너무 개그쟁이였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거의 다 했고. 그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누르지 말라는 그 빨간 불 있잖아요. 아,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게. 그걸 눌렀구나. 누르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거 엄마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지 마라. 야, 하지 마라.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그 순간 집에 가자마자 진짜 맞는 말이 프라이팬으로 빵! 난리 났었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뭐 이렇게 혼내고 하시지만 강남 씨가 생각하는 대로 좀 행동하게끔 좀 놔두신 것 같아. 되게 이런 게 강남 씨가 된 거예요, 사실은. 강남 씨가 된 거. 평범해질 수 있었는데. 네, 강남 씨가 됐어요. 예. 근데 저희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강남 씨랑 사전 미팅을 했는데 진짜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아까 저희 명상 시간에 나왔던 왜 문제를 푸는 거냐에 대한 질문부터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제작진도 되게 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속시원한 대답 못 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를 푸는 게 당연시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IQ가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머리가 좋은 거랑 약간 사회생활에서 잘 나가는 거 달라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면 그 IQ라는 게 뭐예요? 되게 순수하다. 궁금해서 그냥 뭐 쓰려고 있는 거냐? 뭐에 쓰려고 있는 거냐? 뭐 유명하신 거. 이름 모르죠. 멘사분. 멘사분은 뭐야? 알죠. 박경수 아는데. 그러니까 저 너무 대단하시고 우리 엄마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땄을 멘사라는 걸 땄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사를 따면 이제 왜 따는 거냐 그거를. 상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멘사라고 하는 게 꼭 뭘 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 내가 그냥 머리가 좋으면. 아, 내가 머리가 좋다를 보여주기 위해 멘사. 아니 뭐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 거.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봐본 건데 멘사라. 제가 어느 정도 그냥 봤는데 됐을 뿐. 또 다른 호기심. 네, 네. 그냥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뭐 몇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봤었어요. 그거는 약간 연습을 하면 더 실력이 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 혼잣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문진영 남자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연습했다? 연습했던 그럴 수도 있네요. 연습해서 느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연습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선천적으로 또 머리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푸는 문제가 있고. 그래요? 오늘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제작진 하나도 답을 안 해줄 텐데. 맞아. 답을 안 줘. 궁금한 거에서는 아무런 답을 안 줘. 어떡할 거야. 아, 왜 답을 안 줘요? 절대 안 그렇죠. 얘기... 아 그래요? 끝까지? 진짜. 아 그러면 끝까지 풀릴 때까지 집에 못 가요? 오늘 진짜, 진짜 봐야겠다.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리얼이야. 진짜로. 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아 그래요? 그 직전까지 가지. 질문을 못한다. 자, 뇌풀기 문제 풀어볼까요? 오, 기대된다. 이거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답이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이거 제작진분들 다 풀었어요? 한 번만 알아들으세요. 너무 힘들다. 와, 정신적인 힘든 게 장난 아니네요. 말 안 하니까 더 힘드네, 이게. 정답. 정답. 아, 나도 왔는데. 아. 와, 야, 이건 다른 세계다, 여기는. 네모난 게 4개 있다. 여러분, 강남 씨가 지금 5분째 말씀이 없으십니다. 알았어. 알겠어요. 무조건. 오! 와. 와. 신선하다. 역시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요.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 일단 저 네. 일본어는 뭐 당연히 잘할 거고 뭐 많이 네. 잊어버렸다고 뭐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빠랑 통화를 못 해요 요새. 약간 타일러급이구나. 오토모시 오토상 어디세요? 영어하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아빠랑 뭐 어떻게 하나요? 오토모시 오토상 어디세요? 아 오토상 어디세요? 어디세요? 아빠도 그 한국말 이해를 하시니까 갑자기 대화를 해요 둘이. 그래도 저 우리 또 니혼고 타임을 또 책임지고 계시고. 아 일본말 잘하시겠죠. 잉글리시 타임. 제가 잉글리시 타임. 어 타일러. 자 그러면 먼저 일본말을 기억 잘할 수 있는지. 자, 오사시브리도 다이마스. 오겐키 데이시다 쇼카. 아, 겐키 나요. 아, 멘소 또. 아니야, 멘소 또.
난토 난토모 츠쿠시 카라 미토레 차테. 어렵다 이거. 뭐라고? 아니야. 진짜 지금 거야? 아니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못하는 거냐?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일본만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천천히 난토모 난토모 츠쿠시. 츠쿠시가 뭐야? 카라 츠쿠시 카라. 츠쿠시 카라가 뭐야? 미토레 차테.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일본말을 못하냐고. 난토모 후츠노 코 아테모 아시모다 세즈. 노래 가사 아니야? 가게 대시토 시테르다. 응? 가수가 누구야? 사실 저희 헐 일본어 버전. 아 뭐야? 그러니까 모르지. 내게 무슨 말이 필요? 네네 그 가사를 일본말로 노래 해줘봐요. 시작. 와우 쿠라우 난토모 우츠쿠시 카라 미토레 차테. 난토모 우츠쿠시 카라. 난토모 우츠쿠시 카라. 할머니 가방에 들어가서 똑같은 거야. 우츠쿠시가 뭐야? 우츠쿠시는 이름이고 우츠쿠시는 이쁘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니까. 다시 뭐하고 말하려니까. 난토모 우츠쿠시 우츠쿠시 카라 미토레 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이쁘니까 눈이 간다 돌아간다 이건데 제가 했던 얘기는 뭐라고 나무요. 나무. 나무. 응. 몇 번이나 나무가 몇 번이나 나무가 보게 된다. 어. 어, 갑자기 나무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 갔다가 너무 다른 거야. 박경수야, 너는 일본말 할 때 노래를 해. 너는 이해가 쑥쑥 들어와. 알겠습니다. 니혼구 타임은 망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네. 강남 씨가 몇 문제 풀까요? 본인이 한번 예상을 해봐요. 오늘 이제 문제 풀 텐데. 어 내가 그런 운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방송에서 하다가 뭐 문제 풀거나 아니면 뭐 동물 잡거나. 동물. 아 예능신이 강림한다. 네. 어.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오늘 나오는 문제 한 많이 풀 수 있지 않나. 약간 뭐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의외로. 어, 여러분들이 생각지 되니까. 못할 거를 내가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다 알 수 있지 않나. 네. 난 오히려 다른 게스트들보다 더 많이 풀 거라고. 오, 워낙에 맞아. 생각 자체가 달라. 혹은 강남 씨가 완전.